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지금 뒤공방분 입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뒤공방분 정말 동백. 자, 어우, 여기는 좀 이제 약간의 그 색깔을 이렇게 발림을 해주셨나 본데요. 뭐라 할까, 이렇게 살짝 좀 들닦은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요것도 딱 봤을 때, 우리 뒤공방분 사장님께 그랬습니다. 어머, 다육이를 조금 색감을 하얀색 다육이, 분나는 다육이 심으면 너무 예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요렇게 나는 요렇게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자, 여기 지금 울타리 세우는 아이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쁩니다.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이 줄, 이렇게. 세로로 줄가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우, 이 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색상이 지금, 이번에 처음, 사장님 색상을 좀 바꿔주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동백이가 뭐, 새송이씩 막 붙어 있을 때는 4만 원대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해서, 이렇게, 자, 작은 아이 하나, 큰 아이 하나. 자, 높이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차이가 살짝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밑에 아이가 9.5cm 정도 되고요. 위에 아이가 11cm 정도 나옵니다. 높이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우리 고객님들, 자, 요 아이들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요. 아, 햇빛이 너무 좋다. 햇빛이 좋으니까 애들이 더 예뻐 보이네. 자, 예뻐 보이고. 이쪽엔 또 단품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단품이고요. 저쪽은. 자, 수량이 8개밖에 안 되는 아이는 단품으로 준비가 됐고, 여기 지금 수량이 조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세트 세트를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제가 세트 세트 맞춰서, 자, 1번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 단품 8개까지 포함을 해서 40개, 그러니까 40번까지 있습니다. 40번까지 있으시니, 우리 고객님들 한번 보시고요. 나는 이 세트가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요, 문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혹시나, 나는 이제 그 번호 선택하는 데 있어. 아, 내가 늦게 봤어요. 늦게 봤으면은 그냥 그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제 40번까지 있잖아요. 이제 단품 빼고는, 자, 단품 8개 빼고는, 1번부터는 이제 1번부터 저게 몇 번까지야? 자, 제가 한번 볼까요? 33번까지인가? 31번까지인가? 32번까지. 자, 8개, 바보 아냐? 자, 40개에서, 40번까지에서 8개 빼면은 32번이 맞는데 그걸 기어이 보러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2번까지는 다 72,000원 세트니까 우리 고객님들 자 선택하시는데 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32번 세트 안에서 남는 한 세트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1번 세트 나갑니다. 1번 세트는 11cm고요. 입구 사이즈가요. 약간의 그냥 위에는 위에 부분은 약간 물결치듯이 약간 이렇게 물결치듯이 웨이브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잎은 이렇게 색감을 한 두세 가지 컬러를 이렇게 발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위에는 살짝 이렇게 넓어요. 위에는 사다리꼴로 약간 위에 넓으면서 밑에는 조금 내려올수록 좁아지나 했더니 좀 다리가 안정감 있게 또 다리를 이렇게 살짝 우리 그발 내민다죠? 아, 발을 내밀었네요.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네 다리 해주셨고. 자, 뒤공방문 하면은 물구멍이 시원시원해서 좋죠. 자,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 또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또 입구 사이즈가요. 우리 고객님들 10.5cm 정도 나오네요. 10.5cm. 그러니까 여기가 웨이브가 살짝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은 10.5cm가 나오고, 어느 부분은 10cm가, 살짝 들어갔으면 10cm가 나오고, 살짝 나왔으면 10.5cm가 나오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위에 입구 사이즈는 이 웨이브 치고 있기 때문에요. 살짝의 그 다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눕혀서 봤을 때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자, 요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고객님. 요렇게 만들다 보면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자, 여기는 이제 불 닿는 부분, 고 가마 불 닦는 부분에 따라서 또 흙이 닦이기 때문에, 자, 흙을 어떻게 닦아내고 덜 닦아내고에 따라서 이게 흙이 이게 발림이 조금 더 되고 덜 되고 그거는요 흙이 닦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빈티지하니 멋있고요. 자, 여기 동백 있고 꽃수술까지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색깔은 쨍하고 아주 예쁩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고객님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파란색 동백이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파란색은 동백이가 없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꽃 갖다가 막 물도 더 많이 들이기 때문에, 자, 수입 장미들 물 많이 들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5cm고요. 자, 입구 사이즈, 또이 아이는, 그리고 이게 그 주물분이다 보니까요, 입구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또 10cm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자, 요렇게, 요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2번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자, 요건 3번입니다. 3번은 다시 또 핑크하고 빨강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여기는 요거는 하자가 아니고요. 자, 혹시나 나는 여기 뭐 빨간 점박이 하나도 나는 신경이 쓰여 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 이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얘는 여기 옆부분이 약간 쭈글쭈글함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렇게 쭈글함도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뭘 심어놔도 예쁜 다육이 표현이 될것 같은 그런 디 공방분입니다. 흑유딱했는데 아우 쨍한 빨강, 자 핑크, 자 여리여리, 자 여리여리한 핑크, 여기는 쨍한 빨강.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세트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다시 또 파란색이 하나가 또 세트로 묶여서 소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쁘네요. 4번도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다시 핑크. 핑크라기보다는 약간 연보랏빛? 그러면서 빨간색 동백이가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입구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또, 자, 블랙. 자, 블랙도 아니고 블랙보다 조금 연한 색, 여기를 약간 따끔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요 아이는 나는 쟤는 무슨 멋으로, 아닙니다. 요런 아이들 다육이 심어놓으면 또 다육이가 멋스럽고 이쁘고, 저는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빈티지하지 않아? 약간의 빈티지함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또 사이즈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자, 10.5cm고요. 입구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집에서 쓰기 딱 좋은 사이즈. 자, 11cm고요. 자, 무게감은요, 우리 고객님들. 디이공방분 받아보신 고객님들은 자, 요 무게감을 아실 겁니다. 약간 그런 무게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긴 7번입니다. 7번도 다시 블랙입니다. 블랙인데, 자, 햇빛에 지금 햇빛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형님들 이렇게 보세요. 예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아이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서 여기다가 빨간색 다육이를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하얀 분갑 나는, 그런 다육이를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너 하나씩 받으신 분들, 웨드 사이즈, 여기다 먼너, 작은 분에는 먼너 웨드 사이즈 하나 더하니 심어라. 맞아요. 디공방분이 제가 릴리치나금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하얀색 라인이 들어가니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입니다. 8번 다시 연핑크에서 빨강, 쨍한 빨강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은 또 파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파란색에서 또 빨간 동백인데요. 예쁘지 않으세요? 야, 여기는 약간 쭈그러짐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 여기 디 공방분이라고 이렇게 사장님께서 여기 해주셨고요. 자, 예뻐요. 물구멍 진짜 시원시원하고 입장 표현도 여기 뒤쪽까지. 그리고 꼼꼼해요. 일단은 여기가 뭐 들뜨거나 뭐 하자가 있거나 약간 그런 게 없게. 그리고 이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고객님들. 약간의 흙이 덜 털어졌거나 이제 흙을 이렇게 긁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으시고요.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고객님들. 자, 그리고 여기 10번입니다. 10번 다시 파란색과 약간 연한 핑크 보라. 그러면서 입장이 얘는 참 이쁘네요. 어머, 어떻게 보면은 입장 표현을 꼭 이렇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내주신 것처럼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너 10번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11번은 다시 또 요런 꽃으로 왔죠. 아우, 꽃 예뻐. 얘는 블랙 장미라 그래야 될것 같아. 동백이보다도 블랙 장미. 자, 블랙 장미 같은 느낌. 자, 블랙 장미 같은 느낌인데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물구멍이 이렇게 시원시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부분 보시면은요, 요거는 깨진 게 아니고 금이 간게 아니고요. 우리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굽다 보면은 우리 고객님들 살짝에 이렇게 금간 것처럼 그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그거를 살짝 이제 높은 온도에서 굽다 살짝 터졌다 그러죠. 근데 아무 쓰시는데 하자 없고요. 괜찮습니다. 한참 오래 써도 이런 아이들은 큰일 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써봐서 압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도 살짝 여기 빨간색, 여기 다리에 조금 빨간색을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요거는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육이 심어놓으면 다육이만 보여요. 자, 얘는 빨간 동백으로만 표현을 제가 해놨습니다. 12번이었고요. 자, 13번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동백, 파란 동백, 요렇게 해서 또 색깔 해놓고요. 여기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붙이는 자국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긁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입니다.
14번은 또 연 핑크보라? 핑크보라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얘가 살짝 지금 다른 아이보다 조금 큰 사이즈도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요는 10.5cm, 10.78cm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예뻐요. 참 이렇게 보시면은요. 빨간 동백이 연 핑크보라 동백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14번이었고요. 자, 15번입니다. 블랙. 자, 제가 블랙 장미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블랙 장미, 화이트 장미, 블랙 장미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예쁩니다. 자, 화이트 색이 있어도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 장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5번 블랙 장미였습니다. 자, 16번은 동백입니다. 연핑크 보라, 다시 또 파랑으로 돌아온 16번입니다. 자, 그리고 17번입니다. 17번도 약간의 우리 고객님들 여기 약간의 이렇게 트임이 있잖아요.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그냥 천두 시간 넘는 데서 굽다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는 후기 닦기 작업을 한 그런 디 공방분, 멋스럽고 항상 빈티지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해피딘데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나섰을 때 너무 예쁩니다. 여기다 제가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다, 그리고 입체감 있게 꽃 표현을 해주셨는데 꽃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입니다. 18번은 자, 이렇게요. 파란 동백이 자, 연핑크 보라. 동백이 18번이었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은 다시 블랙 장미로 왔습니다. 19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이는 너무 이쁩니다. 지금 여기 나무 울타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가을. 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초겨울 들어가는 그런 날씨 같죠. 자, 이번 달은 김장을 하는 철이라서 더 손이 시리고 더 주머니도 시리고 그런 달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번 달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언니들 진짜 돈 많이 드시는 달이 자 11월에서 다음 달 12월 연말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D공방분 예쁘니까 자, 이 디자인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이제 얘가 작은 사이즈를 이제 제가 이제 저 큰 아이하고 다시 저 큰 화분만 또 있거든요. 이 사이즈가 큰 화분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또 매칭을 할 수 있는 저 그거 한번 들어오면은 또 이 디자인은 또 다음번에는 못 만나실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22번입니다. 22번은 자, 요렇게 또 요렇게 블랙 장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여기 눅 돌림판에다가 제가 요렇게 자, 요렇게 좀 해놔 볼게요. 자, 7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사이즈가 전에 그 우리 사각분 나갔을 때 그 사각분하고 거의 같은 동일한 44,000원 가격이 원래 맞는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화끈하게 이렇게 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72,000원 세트. 아우, 요 아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22번까지 소개 영상 나갔고요. 자,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다시 또 23번으로 제가 또 호나 섞은 아이들. 자, 요건 23번입니다. 우예님. 자, 핑크보라에다가 빨간색 동백이고요. 다시 요렇게 23번 표현을 해줬고요. 24번은 자, 파란색 동백에다가 연핑크보라 로 해서 이렇게 동백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우, 손 터치. 이 우리 사장님 색깔 발림이 그림 그린 사람. 자, 그리고 25번입니다. 25번도 아, 난 이 연핑크 들어간 아이, 이 아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어쩌면 이렇게 약간의 꽃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입장 테두리를 이렇게 터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무 예쁘네요. 자, 26번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동백이로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의 연핑크 보라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빨간색 동백이의 연핑크. 자, 요렇게 보시면 28번까지 동일하게 쭉쭉쭉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한번 놔둬봤습니다. 28번까지요. 자, 29번입니다. 29번, 30번, 31번. 자, 똑같이 지금 다 같은 라인으로 제가 맞춰놨네요. 오, 예쁜데. 32번까지 자, 쌍둥이처럼 맞춰놨네요. 근데 이 동백이 꽃잎 표현이 너무 자, 그러면서 이 꽃모으리 안에 보세요. 안쪽 보시면은요. 안쪽까지도 이렇게 꽃술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동백이가 꽃모으리 졌을 때 딱 그 안에 꽃술이 딱 들어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꽃잎 표현 너무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셨고요. 꽃 좀 만들어 본 사람. 자, 그리고 이제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8가지 상품은 단품입니다. 자, 8가지인데 예, 엉겅퀴입니다. 올 때마다 인기가 좋은 우리 엉겅퀴. 자, 그러면서 이 리본은 우리 사장님 시그니처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자, 요렇게 해서 11.5cm고요. 높이 사이즈는 10.5cm 정도 됩니다. 엉겅퀴 지금 이렇게 몽우리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장꽃을 조금 이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장꽃을 이렇게 몇 가지 넣어서 해 주셨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 입장 부분에 약간의 트인 부분이 있는 거는요. 요런 거요. 요런 거는 우리 고객님들, 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33번은 44,000원입니다. 고객님. 44,000원짜리가 지금 8개 있습니다. 단품이고요. 34번입니다. 34번은 여기다 또 잔꽃을 넣어 주셨네. 얘하고 얘하고 또 다른 점은 이렇게 잔꽃이 여기 있다는 거고요. 자, 얘도 44,000원에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35번입니다. 35번도 자, 잔꽃을 또 얘는 또 요렇게 표현해 주셨네. 여기 두성이, 여기 두성이. 아, 너무 예뻐요. 자, 이러면서 여기 빗금 처리 이렇게 다 해주셨죠. 요 빗금 처리를요. 요거 하나하나가 손이 얼마나 가야 되는데, 우리 고객님들 요거 손은 많이 갑니다, 진짜. 그래서 이 리본은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 트인 부분이 있는 거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천도에서 굽다 보면 이런 아이들 허다합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도 단품 4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37번입니다. 37번도 약간의 여기 트인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잔꽃 표현을 여기서 여기 이렇게 주셨고요. 37번은 이쪽에다 가운데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주셨네요. 아우, 예뻐요. 자, 38번입니다. 38번도 자, 리본 이렇게 달아 주시고, 자, 요 아이도 44,000 단품이고요. 자, 그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도 단품인데요. 얘는 또 꽃을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고 바깥쪽에다 세 개를 또 해서 여긴 또 갈대 같은 애들을 하나씩 또 넣어 주셨네. 요건 진짜 정말 전에 나왔던 거 이어서 해 주신 게 아니라 저 요건 요거 리본도 조금 작아요. 리본도 작으면서 요 아이 예쁘네. 자, 요렇게 해서 또 39번 만나보셨고, 이번에는 40번. 40번은 또 여기 꽃을 가운데다가 노란색을 조금 살짝 이렇게, 이래서 사람이 손이 한 번 더 가면은 왜 예뻐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자, 저도 여기 노란색 표현을 이렇게 해주니까 벌써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지요. 자, 우리 고객님들 40번까지. 자, 40번은 44,000원 단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요 아이 8개는요 단품으로 44,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동백이에서 블랙장미. 자, 까만 꽃 표현을 해주신 게 저는 블랙장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얘를 동백이라 하기에는 자, 동백보다는 블랙장미가 예쁠 것 같습니다. 블랙장미 닉네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 제가 72,000원 세트하고 자, 44,000원 단품 세트 8개 단품이죠. 그냥 단품 세트가 아니라 자, 단품하고 자, 72,000원짜리 세트하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D공방부 새로 입고된 신상품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 영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